대한민국의 먹치러 다니는 선거위를 규탄한다! 하나님한테 먹치고 있는 선거위를 규탄한다! 야, 버스 다 북한 보내줄 테니까 빨리 타! 나 개인이랑 문재인이랑 짤마먹을 새끼들아! 세 명이하고! 야, 이 새끼들아! 공산당이 그게 좀 멈추지 않냐고 타! 그런 걸 보면 당신들은 정치 집단이야. 그런 거 보면 당신들이 바로 정치 집단이야. 정치 집단. 이렇게 동하고 있어요. 네. 일도 좀 줄어들었고 시간이 좀 있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. 네.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인벌로. 네. 아, 오빠 너무 좋아. 그러면 제가 오빠 형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취소합니다. 감사한 거. 저도 잘 못했어요. 앞으로 이런 모임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잘 참석을 못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참석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행동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끝으로 대표님 예. 이로써 사실은 아니요. 제가 대표라고. 대표라고 불리는 것도 쑥스럽습니다. 그래요? 그 대포님. 뭐 그냥 이재명 민주위원회 지금 관리라고 할까요?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간사로 네. 지금 있고요. 우리 원래 방장은 이제 서울 캠프 소속이지만 캠프가 해체된 이후로 잘 운전 안 오는 분만 조심해. 하나만 시키세요. 뭘 좋은 거라고. 아니 우리 모였을 땐 많이 드시던데 이게 오픈해? 조금 요만해요. 몇 살 몇 개 안 넘어요. 아니 그리고 한덕구리 맞죠? 한덕구리하고 한덕구리 조그만 거 하나만 드릴게요. 예예 알겠어요. 독구리라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. 여름 조그만 병이 있어요. 조그만 병이 있어요.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소주 하나 하실래요? 아니 차를 왜 거기다 갖다 드리게 색깔이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 어떤 개인적인 목적 그렇지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그 낯지는 개인적인 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해프닝이 있었나 보죠 네 무슨, 무슨 집자 같은 걸 타고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다 확 들이댔어요 딱 거기다 그냥 차를 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악유를 하는 거예요 그쪽 데모진들하고 이제 완전 극히 개인적으로 네 또 이렇게
몸싸움 이렇게 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딱 넘어져 다쳤다. 특히 여자들한테 조심해야 되거든. 남자 이 새끼가 나를 밀어들었다. 막 뭐 그런 젊은 성추행했다고. 기절 쪽도 저도 달아놓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. 저 다름이 아니고.